블박차는 네, 트레일러입니다. 자, 블박차 가겠습니다. 가다가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? 쭉 가고 있는데요. 아, 내가 3차로 가고 있네요. 2차로에 카고 트럭 지나갑니다. 2차로에 카고 트럭 지나가고 비가 좀 내리고 있네요. 근데 저 뒤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올 거예요. 승용차 한 대가 네. 저 BMW가 엄청 빠르게 달려옵니다. 그리고 지나갑니다. 지나가고 블박차가 차로 변경하는데 그런데 야, 어떻게 된 건가요? 저 승용차 지나간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? 승용차가 안 보이네요? 여기, 오른쪽. 승용차에서 미끄러지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. 다시 튕겨져 들어오면서, 예, 저 승용차랑, 이게 피하면서, 예. 자, 이번 사고요. 그림으로 보시겠습니다.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. BMW가, 예, 쫙, 나 3차로 가고 있었어요. 3차로 가다가 2차로로 들어오는데 BMW가 미끄러지면서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요거랑 부딪힌 거예요. 그거 부딪히고 그래서 카고트럭이 네. 나는 그걸 보고 1차로 피한 카고트럭이 1차로까지 들어와서 부딪혔습니다. 요 25톤 카고트럭은 이건 잘못 없겠죠? 네, 자기보다 빠르게 지나간 차가 또 튕겨지면서 다시 들어오면 좀 피할 수 있을까요? 다시 한번 여기서 여기서 잘 보이진 않지만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예. 저큰 차가 불과 한 3, 4초 만에 오른쪽으로 튕겨지는 거 보고 피하는 게 그건 어렵겠죠. 그래서 이 차에겐 잘못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. 그렇다면 저 BMW하고 가서 튕겨져 다시 들어왔던 BMW하고 블박 트레일러하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? 자,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. BMW가 더 잘못했다. BMW가 100% 잘못했다. 투표 시작. 블박차 트레일러입니다. 여러분들은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도 예, 2% 있습니다. BMW가 더 잘못이고 블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가 32%. BMW 100% 잘못이라는 의견이 66% 있습니다. 이 트레일러 지금 수리비가 예, 1억 원이 넘는답니다. 근데 저 BMW가 지금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대요. 1인 한정 보험인데 그 보험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조사 중에 있답니다. 근데 앞에 차가 BMW가 종합보험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렇더라도 이제 과실 비율에 따라서 내 차가 저런 화물차는 트레일러는 자차가 없잖아요. 자차가 없으니까 결국 내 돈으로 고치고 그 BMW의 보험사를 상대로 하든 아니면 BMW 1인 한정이 이게 특약 위반이면 책임보험이 2천만 원도 안 돼요. 대물은 한 푼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상당히 답답한 상황인데요. 다만 BMW 몰든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 BMW 과실만큼은 내가 이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거죠.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진짜 답답해져요. 진짜. 자, 여기에서요. 여러분들은 66%가 블박 트레일러는 잘못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. 저도 역시 BMW가 더 많이 잘못됐고요. 블박 트레일러에게도 일부 잘못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인데요. 그건 뭘까요? 그 이유는요. 블박차가, 자, 보내고요. 지금 내가 3차로에 있었어요. 3차로에서 2차로로 언제 들어갑니까? 여기서 들어갔죠? 네, 저 BMW도 달려오고요. BMW 맞나? 맞네. BMW 맞죠? 예. 여기서 저 앞에 가는 차, 요 차가, 아, 요 차가 뭐 여유가, 요 차는 천천히 가네. 그럼 여유 있게 내가 미리 변경할까?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요. 요 차로를 언제 변경하나요? 지금 들어가죠? 네, 지금 왜 앞차랑 가까이 좀 간격을 충분히 뒀더라면 그러면 사고가 안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?
그래서 차로 변경할 때도 안전거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저기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보이시는 거죠. BMW가 옆으로 들어오는 걸 먼저 보고 피하셨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요. 자 제일 포인트가 이겁니다. 여기서 내가 차로 변경한 게 BMW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 피하느라고 들어간 거다. 그럼 블박차한테 잘못 없어야 돼요. 근데 지금은 안 보이죠? 지금 내가 차로 변경이 먼저 들어가요. 먼저 들어가고 있어요.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승용차 튕겨옵니다. 그래서 안전거리 지키지 못하고 차로 변경한 점에 대해서 블박차도 일부 잘못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. 항상 우선 빗길에 과속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차로 변경할 때도 앞차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안전거리 확보하시고요. 그리고 이분은요, 저 BMW로부터 손해배상 받을 때까지 차를 가만히 세워두실 순 없죠. 어떻게든 차를 저 트레일러가 그래도 얼마 되나요? 1억 원보다 더 비쌀 겁니다. 중고차 시세가. 예,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중고차 시세가 수리비가 중고차 시세보다 더 많이 나오면은 그러면 그냥 다른 거 사는 게 나아요. 하지만 수리비보다 중고차가 더 비싸다 그러면은 그럼 수리를 해야 되죠. 방법은 없어요. 내 돈으로 고쳐야 됩니다. 빚을 내서라도 고쳐서 운행하시면서 나중에 BMW 상대로 해서 소송을 검토하셔야 되겠습니다. 이 앞차는 네,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그러나 저 앞차에겐 잘못이 있다고 보여요. 하나, 둘, 이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? 예, 앞차에게는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BMW를 상대로 하셔야 되겠습니다. 운전자 보험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? 그렇죠, 저 한문철이죠. 대한민국 대표 운전자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. 예전의 운전자보험은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만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업계 최초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만든 거 알고 계시죠? 특약 한 사고당 실손 비례 보상. 그런데 말입니다.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. 하실장. 어제 맡은 그 형사사건 선임기하고 의견서 제출했죠? 변호사님 그게 아직 그거 서둘러야 되는데 변호사 수임료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. 그 사건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니었나요? 그렇긴 한데요, 보험사에서 곧바로 선임료를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서 의뢰인이 돈을 빌리러 다니느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아니 보험도 가입되어 있는데 돈을 빌리러 다닌다고요? 이게 무슨 얘기죠? 지금까지의 운전자 보험은 내 돈으로 먼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구조였습니다. 하지만 갑작스럽게 큰 돈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죠. 그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 아니겠습니까? 바로 이 문제점 해결해야 되겠죠? 그래서 이번에도 저와 DB손해보험이 함께 만들었습니다.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즉시 선임비의 50%를 곧바로 지급합니다. 타인 사망, 중대법규 위반, 중상해 1에서 3급 시 가입 금액 한도 내.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든 초기 대응 플랜 한 번 더 앞서가겠습니다. 지금 알아보시죠. 1644-0070, 1644-0070 빵!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